오늘 이 시간에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오늘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하나님 편에서 내게 많은 것을 주셨을 때 잃어버렸던 한 가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왜 주셔놓고 가져가셨는지 거둬버리는 오늘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이며 축복이기도 합니다. 세계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이집트를 말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약 430년 동안 이 사건은 세계사가 기록하고 있고 유대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사건입니다. 430여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유월절 날 양을 죽이시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란 곳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애굽이란 말은 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애굽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나타나는 애굽에 내렸던 열 가지 재앙은 출애굽기 12장 12절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내가 심판하리라. 그들은 열 가지 이 대표적인 사건은 그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신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잡신들을 섬겼던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고기를 달라고 울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련의 이 사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모세 시대는 역사적으로 약 1500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여 년 전에 모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오경, 모세율법이라고 말하는 이 다섯 권의 책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모세가 기록했던 다섯 권의 책은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오늘 이 시대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역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 생활을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 마태라는 제자, 그리고 누가라는 제자, 그리고 마가라는 제자가 있고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전 생애를 다 눈으로 보고 목격을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늘 소개되는 이 출애굽기 민수기 사건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유월절 양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세상 애굽 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건은 유월절 양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 양을 가리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 사건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 광야를 가리켜서 성경은 모세가 나왔던 이 광야를 가리켜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은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옮겼더니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양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로 나왔고 우리는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신 이 만나는 성경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 만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8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와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광야에 나온 이 사람들이 고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이 고기는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먹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서 지금 현재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먹는 문제 때문에 울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기를 달라고 울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신적으로 일합니다. 대단히 충성스러운 분들입니다. 각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이분들 때문에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에서 육신이 배가 고픕니다. 한 사람도 이 땅에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경제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분들의 기도 속에는 반드시 이 재정 문제가 돈 문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후를 걱정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고기를 달라고 울고 있습니다. 이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민수기 1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이 하나님 고기를 달라고 울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모습은 주의 종의 모습입니다. 광야 교회라고 한다면 모세는 광야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담임 목사 되는 주의 종들이 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바로 메추라기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편 저편 다시 말해서 이쪽 저쪽 진 사방으로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하신지라. 메추라기 축복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바다에서 몰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영 이쪽 저쪽 진 사방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하셨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바람 사역 하나님 바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씀 오늘 시대에 하나님 사람들을 돕는 이 바람의 역사 바람으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보게 되면 노아 시대 때에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홍수를 물러가게 하실 때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홍수를 모든 물을 물러가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를 바람으로 물러가게 하신 후에 젖은 땅을 마른 땅 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가 끝나고 모세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내실 때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은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바다를 갈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다를 가르시면서 이 바다 밑에 있는 젖은 땅 진흙탕을 큰 동풍으로 진흙탕을 이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으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큰 동풍이라는 걸 합니까? 지리적인 배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홍해바다 주변에는 끝없는 사막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펼쳐져 있습니다. 이 끝없는 이 사막에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열풍이 있습니다. 사람이 타서 죽을 것 같은 뜨거운 열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뜨거운 열풍이 동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열풍으로 바다를 갈라내시면서 그리고 큰 동풍으로 젖은 땅을 마른 땅 되게 하셨습니다. 노아 때도 그리고 모세 때도 이런 일은 일어났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열왕상 19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바람이 큰 산을 가르며 산을 쪼갭니다. 그리고 바위를 부수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바람으로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성천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 들어올리실 때 성경 강좌입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면서 불수리와 불말을 타고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으로 옮겨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가복음 4장 4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노도 같은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바람이 집채만한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바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 4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사도행전 2장 2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임했습니다. 불도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사용하실 때 바람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7장 1절에는 천사가 바람을 붙잡아 바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 사역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할 때에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문제, 먹는 문제 때문에 그들이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통해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오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메추라기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이 지역은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는 양고기입니다. 그런데 고대 왕실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에서 가장 귀한 고기 중에 고기로 이야기하는 것은 귀족들만 먹는 고기가 있습니다. 메추라기입니다. 이 메추라기는 가장 그들이 선호하는 고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은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급 중에 고급인데 가장 귀한 고기 중에 고기가 메추라기인데 메추라기 한 마리에서 나오는 고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메추라기 고기는 지방질이 없고 고기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도 고대 왕실에서는 그 기록이 보존된 문서가 있습니다. 고대 왕실에서는 메추라기를 왕의 식탁에 올리기 위해서 전문적인 메추라기 사냥꾼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메추라기는 사막에 한두 마리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메추라기가 날지 않습니다. 이상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독수리 같은 갈매기들이 중동의 특히 홍해바다의 지중해 날고 있습니다.
이 메추라기 천적은 갈매기입니다. 갈매기는 메추라기 고기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사마귀는 솔개나 독수리가 있습니다. 어느 곳을 봐도 메추라기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육지에 있는 메추라기 아닌 바다에 날고 있는 메추라기들이 있습니다. 한두 마리 구경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몰아오실 때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추라기를 몰아오실 때에 진영, 진사방, 각기, 하룻길, 이 하룻길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말하냐면 중동의 풍습을, 문화를 소개합니다. 중동 사람들은 하룻길 걸었다고 말할 때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장전걸음으로 걸어간 거리를 하룻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리에 동서남북에 두 규빗이라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규빗이란 그 용어는 어떤 산술적인 용어를 가지고 있느냐면 수학적인 용어는 이렇습니다. 장정 남자가 손바닥을 펴서 바로 세웠을 때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약 45cm를 말합니다. 두 규빗이면 약 90cm, 약 1m 높이로 동서남북에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살아있는 메추라기들을 쌓이게 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부으실 때 이처럼 나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바다에 날고 있는 메추라기가 있다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면 이 메추라기를 몰아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설의 이야기로 들립니까? 신화적인 이야기로 들립니까? 사람이 만드는 가공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실체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몰아주시면 반드시,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내가 돈 한 푼 구경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사막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몰아주신다면 오늘 하나님 역사는 수많은 메추라기 축복을 몰아오듯이 내게도 이 재물의 복을 주실 수 있다는 사건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전혀 구경하지 못했던 그들이 사막에서 발견하기도 힘든 이 메추라기를 그들이 만났을 때에 그들은 혈안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일 종야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아침에 해가 뜨면서 해가 질 때까지 메추라기를 주웠습니다. 그들은 죽지만 하면 됩니다. 살아있는 메추라기 한 마리도 날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종일토록 했습니다. 종일 종야 해가 졌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에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 계속해서 메추라기를 줬습니다. 그 이튿날 종일토록 또 메추라기를 줬습니다. 꼬박 24시간 그리고 또 한나절이 지나갔습니다. 메추라기에 빠져 있습니다. 사방에 메추라기 투성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한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그 사건은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32절에는 종일 종야 거의 터널 종일 토는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바로 33절이 시작되면서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때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축복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메추라기 있는 자리는 축복과 저주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몰아주셨는데 왜 저주가 왔을까요? 여기는 회개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건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메추라기 하나님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재물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잃어버리실까요? 엄청난 메추라기 축복을 부어주시고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가 아닙니다. 춤추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통곡 소리가 들리고 그들은 장례를 하는 그것이 기브롯 핫다와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사건이 있고 바로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싸이 있어 씹히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며칠하기를 주셨는데 이때 인구가 어느 정도로 많은 인구가 있었느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은 장정 60만 명이라고 있습니다. 장정이란 말은 민수기 1장과 2장에 보면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만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친다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당시에 애굽으로 나온 사람들은 약 250만 명에서 3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민족이 며칠하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며칠하기를 입에 넣었는데 씹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씹지 못합니다. 삼키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생 동안 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나는 그 재물 모으기만 했지 한 푼도 쓰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그 물질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돈은 내가 모았습니다. 오늘 마치 이 사람들이 고기를 집어넣었는데 한 점도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씹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건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후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시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매일 어린 양 두 마리를 가지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9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고 저녁에 또 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9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늘 너희들이 대대로 드리는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내가 거기서 내게 말하리라. 이 어린 양으로 제물을 삼아 드린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종일 종야 거의 이튿날 종이토록 이삼 며칠에 주셨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예배를. 누가 그 물질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에 미쳐버렸습니다. 혈안이 거기에 되어서 이 사람들은 잠을 설칩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을 먹는 문제 때문에 거기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 예배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셨는데 나 더 잘 섬기라고 주었는데 더 예배 잘 드리라고 주었는데 네가 내가 준 매출액에 네가 빠져버렸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잊어버린 그들을 회개할 시간조차 주지 않습니다. 바로 쳐버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는 하나님 이렇게 잃어버린 것이 많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나를 돌아봅니다. 너 예배 제대로 드린 적이 있느냐? 너는 나를 악세사리처럼 여기서 마치 네가 귀걸이 착용하듯이 네가 그것을 빼고 싶으면 빼고 네가 착용하고 싶으면 착용하고 너는 너 기분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렸지 않느냐?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며칠하기를 주실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어린 양입니까? 어린 이 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 있습니다.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희생된 제물은 이 양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죄인된 자신들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라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 지금 복음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나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죽을 이 죄인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는 죄사함을 받았으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는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이 제사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성도가 누구인가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교인 아무개가 아닙니다.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 교인 아무개가 아닌 성도 아무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이라는 것은 교회 문턱만 닳도록 수십 년 왔다 갔다 한 사람, 이 사람이 교인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성도란 말이 어떤 말인가요? 이 사람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 달라졌습니다. 무엇인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라 부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제사는 예배를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어딘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사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범사에 여러분 우리 남은 삶 속에 날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